어우, 시에르조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오는 세 명의 군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이런 이벤트가 있네. 나 그냥 가서 쓸어버리라 그럴 줄 알았는데. 놈들 조직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군주가 있고, 그중 한 명은 자기 밑에 있었던 애래요. 그리고 해적과 마법사다. 그럼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너희를 죽이면 되겠네? 저기 함정 설치해놓은 게 아까워서라도 너희한테 써먹어야겠는데? 야! 함 뜨자! What can I do for you?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강타! 개불쌍하게 죽네. 버섯봐. 아니, 이거 의무병 아니야? 내가 너 돈을 위해 살려둘라 그랬거늘. 폭발이라 이 말이야. 야, 한 방에 죽었다, 폭발. 내가 여태까지 준 거는 다 사용해버렸나봐. 아, 뭐. 아, 이거를? 야, 나 너무 강하다, 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니들로는. 몽둥이의 방패까지 지금 보스 장비 다 맞췄어, 나. 아주 강력하다고. 너왜 이렇게 든든하니? 안 돼. 강타 은근히 딜 나온다? 좋아요. 이제 올라갑시다, 진짜로. 자고 갈까? 너희 치료하는 사람 없어, 어떡하냐? 저기서 못 자는 거야? 좀나 고급 방에서 잘래, 고급. 살아도 되겠는데, 여기? 아, 여기서 또, 여기도 못 자? 아, 씨. 게임 너무 허접하게 만들었네. 요리사도 죽였잖아, 내가. 왔다네? 온거 맞냐? 아무도 없는데? 내 생각에는 다 잡으면 안 나와. 확률이 의미가 없다. 내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하는 역할로 쓰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밥좀 다, 갈증과 허기가 좀 부족하네요. 야, 우리 동네보다 얘가 좋잖아. 물도 가까워. 목도 가까워. 내 집은 물이 없잖아. 있었나? 야, 이것도 먹자. 배는 부르지만. 먹는 게 남는 거지. 갑시다. 이제 한 놈만 잡으면 끝나네요? 아, 근데 이것도 쓸수 있니? 야, 연금술 킬트도 있어. 야, 이거. 개 쓸만하잖아. 아, 좀더팔수 있었는데, 아깝네. 축복 포션 필요 없어. 갑시다. 올라가, 올라가. 잠깐만요. 밖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오늘 음량 아주 안정적이야. 야, 너희 엘리베이터 놓고 사냐? 깜찍한 놈들. 가자! 이거 올라갈 거면 그냥 사다리로 올라가지. 아, 사다리가 안 되지, 여기서는. 스카이림처럼. 니가 딱 봐도 보스인 것 같다, 야, 느낌이. 야, 근데 니 부하들 상태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나 저런 거 조금 부담되는데? 야, 이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나 곡괭이 가져올 걸. 곡괭이도 출혈 피해 있나?
혼란을 부여한대. 어, 곡괭이 가져오자. 곡괭이 두개더 가져왔습니다. 괜히 갔다가 전투될지 모르니까 절론 가지 말자. 여기서 다 설치해놓고, 야, 이 정도 심었는데 이기겠지 당연히. 자식. 어떻게 강화 물약을 하나 두개 넣고, 이거를 넣을. 이 정도적이면은 아니야 하여 문겁 하자. 하여 문겁 세 개를 넣고, 그래 영성 광택제를 아이씨 그냥 싸우자. 아 고민되네. 당신 하나만 먹을까? 좀 아까운데 쟤네 따위를 잡는 거는 내 생각에는 의외로 쉽게 이길 것 같아. 그럼 발라. 발리라. 지나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아니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 야, 잠깐만. 타임. 졸라 강해. 한잔 더. 야, 개쎄, 얘. 데미지 들어간 것 봐. 너도 마나라는 개념이 있을진데. 야, 세 발씩 쏘는구나. 세 발이 막 다다니트가 되나 보다. 아, 몸은 안 되는구만. 마법사의 로브가 나왔습니다. 신비한 로브. 저항치가 굉장히 높네요. 추가 피해량도 있고요. 충격 저항에 추위 방어가 6 붙어 있습니다. 끝난 거야? 아, 너무 싱겁게 끝났다. 재미없네 좀. 요리 냄비니? 봐, 빛나지 않았나? 착각인가? 아, 저 그냥 강원이구나. 그럼 아래가 진짜 본전이었네. 아래가 조금 더 위험했던 것 같다. 저거는 판매를 합시다, 로브는. 가방을 들고, 아, 괜히 다 박아놨네. 별것도 없잖아, 얘네들. 아, 심지어 몽둥이 덫이야, 무거운. 야, 근데 얘네 방패를 먹을 수 있는 건 너무 좋다. 갈아줘. 아래에 있는 곡괭이는 안 갈고 왔습니다. 아, 너무 허접한데, 적들이? 오래된 군단 세트, 낡은 언얼도. 낡은 언얼도를 갖고 있냐? 실망인걸. 그러면은, 저 오래된 군단 것만 보자. 이거는, 별로 비싸게 안 팔릴 것 같네? 일단 팔만 아껴두고. 아, 갈자. 가는 길에도 적 만날 텐데, 뭐. 보고 하면 되나, 이제 돌아가서? 어깨 하나뿐이 갈면 안 되죠? 야, 너무 무거운데, 진짜? 아, 더 푸짐해졌어. 어떻게 공격을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볍게 만들어, 팔라듐 어디서 놨대나? 못도 무겁네. 철좀 버릴까? 팔자, 가서. 무게 어떻게 좀준 거. 야, 너무 푸짐하잖아. 됐다, 가자. 이거 한번 해볼까? 뭐죠라고? 뭐야? 내려가라고? 아, 여기 침투로 아니야, 그? 어, 진짜 침투로야. 야, 나총 미쳤어. 보물상장 관심 없고, 나갑시다, 우리. 가깝게 나갈 수 있겠네요. 뭐 편집될 거다 똑같겠지만. 혈고 있는 상자를 먹었으니 쌤쌤이 아닌가? 진정해 줄래, 친구?
나 너의 패턴을 기억하고 있다고, 친구. 너 어디서 그렇게 달려온 거냐, 대체? 안 돼, 안 돼. 귀찮게 하네. 아이, 그게 왜 빗나가요? 야! 친구 데려오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너 맨손이냐? 야, 쟤 그냥 던지기만 하네? 야. 나 가빠에 있는 독저학력이 꽤. 방패 왜 이렇게 세냐? 여기 둘밖에 없었죠, 원래? 잔혹한 그거겠죠? 야,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네. 배낭이, 근데 혈고인의 양손 철퇴. 잔혹한이 아니네요. 별로 안 세구나. 독 같은 거 걸렸어. 광부의 오물 여기도 있네. 이건 4원인데 1이나 먹으니까 좀 별로죠? 해독제 먹읍시다. 해독제겠지 뭐. 야, 이거 이렇게 많았냐? 좀팔게좀 많네. 갑시다. 시에르죠. 도착했습니다. 어쩐 일이긴 보고하러 왔지. 와, 뭔가 잔뜩 줬어. 투구도 주고 그랬는데. 너 무게도 생각하고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니가 쓰던 투구 준 거야? 야, 그럼 인정. 야, 너 일단은 콤멜 반격 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저거 하고 또할수 있나? 혼란을 부여하고 근접 공격 연계가 가능하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넌 하나밖에 안 가르쳐줘? 뭐 줬어, 그래서? 아이템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도 안 간다, 야, 솔직히 말해서. 350원짜리 투구 줬네. 충격저항, 저항, 보호. 솔직히 별로죠. 내가 낀게더 낫죠? 무게는 엄청나네요. 이렇게 생겼군요. 야, 뭔가 좀 멋있는데, 살짝? 내거좀 사가실래요? 내 게도 나아. 너무 별로야. 너무 화려하면 아니하면 못한 법. 100원, 60원. 이거 60원밖에 안 해? 또 가져가라. 아, 나 이거 쓸라고 가져갔다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팔자. 240원 바를 수가 있네요. 야, 이것도 무게 넘네. 진짜 없죠? 이번 판매만큼은 전부 다 찍겠습니다. 이거라도 팔까? 일단은 그러면은 금기 내놔봐. 야, 이거 상점에서 잔혹한 대형 셜텔 파네요. 250원에. 이걸 누가 써? 내가 쓰고 있는 이 한손 무기가 더 센데. 훈련도 있고. 아니면 자세히 읽어보면 뭐 능력이 또 생기나? 아닌 것 같은데? 아, 출혈 유발 안 써있잖아. 그러면은 뭐 없네요. 저거 하나 생긴 것밖에 없네요. 이 잔혹한 대형 절퇴. 일단은 이거 하나 내놔봐. 돌아가야겠는데. 예. 딱히 뭐 없다. 나는 여기서 광택제라도 하나 만드는 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포션 만들자. 이거 하나 샀습니다. 크림프넛 15원 주고 만들어주고요. 해제하고요.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숲으로? 메인 퀘스트가 버그에 가서 리사랑 대화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양아친 거 아닙니까, 게임? 진짜 좀 화나는데? 남은 잡재료들도 다 판매하고 버그로 갑시다, 그러면은. 아니, 버그에 가서 좀 볼까? 재료 같은 거? 지금 무게 너무 많이 먹어. 61이야. 나 원래 50짜리 가방 들고 다녔는데, 그리고 금이 벌써 6개나 되네요. 이 감옥 열쇠 버립시다. 아, 밴드블 열쇠, 감옥 열쇠. 필요해, 이거? 일단 갖고는 있어. 아, 무게 진짜 갈수록 태산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무게 부족하냐. 물약이 너무 많아, 지금. 일단 갑시다. 떠나도록 하죠.